39년 만에 언니와 동생이 만났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고 엄청난 사연들이 숨어 있었는데요. 그 이야기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이복 자매가 있었습니다. 이 두 자매는 바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아주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는데요. 39년 만에 바로 재회를 했습니다. 왼쪽이 언니, 오른쪽이 동생인데요. 이복 자매라고 해요. 그래서 얼굴은 그렇게 닮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 입양이 됐다가 우연히 플로리다 주에 같은 병원에 근무한 걸 그래요? 알게 된 거예요. 언니 얘기를 들어볼까요? I cannot believe I finally found my sister that I've been looking for her. To catch up, like really catch up, yeah. I know, lost.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걸 알고 얘기를 하다 보니 같은 성씨기도 하고 해서 DNA 검사를 했더니 자매라고 밝혀진 겁니다. 네. 자,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 꼬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죠? 아빠가 돌아옵니다. 네. 아이와 이 강아지가요, 같이. 아이는 열심히 발을 구르면서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아버지의 귀가를 격하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.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볼까요? 이 강아지가요, 심지어 줄넘기에 줄을 돌립니다. 아하. 모든 동네 어린이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요. 이 개가 바로 줄넘기 줄을 돌리면 신나게. 진짜 믿기지 않는 장면인데.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아니고 개가 줄 한 뺏 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예. 여성훈 변호사의 마지막 얘기까지 재밌게 들어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종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